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동부르 박물관 동벼락 사건. 역시 잘 그려. 역시 명작이야 명작. 이런 건 찍어야 해. 허잇. 어? 이게 뭐지? 왜 똥 냄새? 안 돼! 사건 발생! 사건 발생! 모나리자, 똥나리자 되다? 과연 똥싼 범인은 니기?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니야. 꼭 잡고 말겠똥! 범인은 같은 시간 박물관에 있던 자들 중 한 명! 사건 현장에 누가 있었똥? 저요, 기린. 전 박물관 직원이에요. 열심히 청소하고 있었다고요. 저 악어도 있었어요. 크림 감상 중이었는데. 전 하마예요.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보세요. 맞죠? 모두 범인이 아니다. 아니에요. 쉽지 않겠똥. 하지만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있똥. 똥! 똥은 모든 걸 알고 있똥! 이 똥을 과학 수사대로! 네, 똥! 똥토쇼! 수사대 닥터샤! 지금부터 사건 현장에 있는 똥을 분석하겠다! 조수! 누가 싼 똥? 누가 싼 똥? 뭐 먹고 싼 똥? 작은 풀, 큰 풀, 긴 풀, 짧은 풀, 넓은 풀, 좁은 풀, 꼬부랑 풀풀풀! 똥 분석 완료! 과학수사대 닥터 샤크! 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범인은? 조식 동물! 이럴 수가! 그렇다면 이 셋 중에 누가 초식 동물? 악어, 당신! 네? 아니에요! 저는 고기 먹는 고기파! 악어는 육식 동물이에요! 그렇다면 악어는 범인이 아니군! 쇼! 기린, 당신은? 네? 기린은 풀을 먹는 초식 동물 맞아요. 하지만 전 범인이 아니에요. 너무 긴장했나 봐. 갑자기 똥이. 아니, 기린 똥은 동글동글? 그럼 하마 당신은? 네, 네. 저 하마도 초식 동물.
왜냐하면 없어서 못 먹죠. 하루에 60kg 정도 먹어요. 하지만 전 착한 하마라고요. 그럼 초식동물인 기린과 하마 둘 중 누가 범인? 나는 나는 아니야. 당신이 뭐라고? 날 뭘로 먹어? 도감독님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허, 결정적 증거. CCTV를 확인해 보겠똥. 아니, 꼬리를 휘휘? 똥을 멀리 날리는 프로펠러 똥똥똥. 하지만 엉덩이만 찍혔으니 누가 싼 건지 알 수가 없동! 보잉! 그렇다고 포기할 똥탐정이 아니지. 열려라! 똥탐정 도감 동물 엉덩이 편! 엉엉덩이 길이 엉덩이 엉엉덩이 코끼리 엉덩이 엉엉덩이 돼지 엉덩이 엉엉덩이 얼룩말 엉덩이 엉엉덩이 판다 엉덩이 엉엉덩이 엉엉덩이 하마 엉덩이. 잠깐! 멈춰! 똥탐정님 왜 그러세요? 이 엉덩이! 많이 본 엉덩이! 답 나와! 똥! 범인은 바로 하마! 하마는 풀을 먹는 초식동물. 그리고 똥 쌀 때는 꼬리를 마구 돌려 멀리 2m까지 똥을 뿌릴 수 있지. 자, 하마가 있던 자리에서 거리를 재보면 들켰다! 그렇다면 똥 날려! 막 날려! 이거가 언제 치운 데야? 하마, 당신을 똥벼락 범인으로 체포합니다! 똥탐정 사건 해결! 다음 시간까지 에브리바디 똥 잘 썼다! 치킨 도둑은 누구? 아무도 없지? 응? 아무도 없는 거지? 응. 빨리 먹고 도망가야지. 오, 맛있어. 갑자기 똥이 급해. 아이고, 나온다. 룰루루루루루루. 날씨 좋네. 신나게 장사를 시작해 볼까? 치킨을 훔쳐먹고 똥까지 싸고 갔똥? 네, 에휴. 전 이 똥부터 치워야겠어요. 잠깐! 멈춰! 이
엄청난 증거를 없애면 되나? 네? 엄청난 증거? 똥탐정 명언 나가신다. 잘 들어! 똥은 모든 걸 알고 있다. 이 똥을 과학수사대로 냅똥! 닥터쇼! 수사대 닥터샥! 지금부터 사건 현장에 있는 똥을 분석하겠다! 조수! 누가 싼 똥? 누가 싼 똥? 뭐 먹고 싼 똥? 동물털, 도털, 이털, 저털! 동물뼈, 똥뼈! 이것도 뼈! 똥 분석 완료! 과학수사대 닥터 샥! 지금부터 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범인은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 육식 동물! 고기 맛있지? 그거 말고 똥? 귀 좀. 에? 똥 냄새가 너무 지독함. 끝. 똥 냄새가 지독한 육식 동물이라. 아우, 더 모르겠어. 사건 현장으로 다시 가보겠어. 그럼 난 퇴근. 도둑이 뚜꾸 관계없나 꼼꼼히 살펴보도록. 냅둥! 어디 보자. 흔적은 따로 있동. 흔적? 똥탐정 또 명언! 잘 들어! 범인은 사건 현장에 발자국을 남기는 법. 모두 세 가지 종류의 발자국이 남겨져 있동. 첫 번째 발자국은 동글동글. 두 번째 발자국은 뾰족한 발톱이 있군. 세 번째 발자국은 딱딱한 발굽이 있어. 누구 발자국일까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동. 지금부터 알아보겠똥. 열려라! 똥탐정도감 동물 발자국 편! 콩콩콩콩 누구 발자국? 너구리 발자국, 너구리 발자국. 콩콩콩콩 누구 발자국? 우리 발자국, 우리 발자국. 콩콩콩콩 누구 발자국? 토끼 발자국, 토끼 발자국. 누구 발자국? 호랑이 발자국, 콩콩콩콩 누구 발자국? 곰 발자국, 곰 발자국, 콩콩콩콩 누구 발자국? 두루 발자국, 두루 발자국. 잠깐 멈춰! 이 발자국과 같은 것을 찾아라. 너구리, 꽥꽥, 오리, 깡총, 토끼, 어흥, 호랑이, 쾅, 곰, 풀자, 노루. 과연 정답은? 너구리, 호랑이, 노루. 모두 모였군요. 전 정말 아니에요. 우리 노루들은 초식 동물, 풀을 먹는다고요. 그럼 여기 왜 온 겁니까? 배달하러 왔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너구리 당신? 예?
전 이 가게 주인이라고요. 아우 답답해 정말. 아이고 똥똥 실수. 그럼 호랑이 당신은? 난 아니야. 이 발자국엔 발톱이 없잖아요. 사냥을 하는 호랑이 발톱이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근데 봐봐, 이 발자국에는 발톱이 없죠? 정말 그렇네 라고 할 줄 알았지? 호랑이는 걷거나 사냥할 때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게 발톱을 숨기지. 그래서 발자국에 발톱이 없둥. 그리고 고기를 먹는 호랑이의 똥냄새는 아주 고약고약하다똥. 아, 들켰다. 호랑이를 치킨 도둑으로 체포하자. 나 어떡해. 잘못했어요. 오늘도 사건 해결. 다음 시간까지 에브리바디 똥 잘 싸. 해적선의 진주 도둑. 낚시하자 낚시하자. 물고기든 보물이든 휘레레. 아, 뭐든 잡혀라.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뭐 대장, 뭔가 잡혔나 봐요. 뭐? 얼른 올려. 영차 영차 잘한다 잘한다. 어? 부지부지 큰 진주 조개. 우린 이제 부자다. 특종 똥선장 집채만한 진주 조개 속 진주 100개 발견. 어, 너무 좋겠다. 어. 진주 조개 잘 지키고 있냐? 아유, 그럼요. 보실래요? 짜잔! 사건 발생! 사건 발생! 근처에서 수상한 자들을 발견했다고? 네, 돌고래와 상어가 배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돌고래와 상어, 진주를 가져갔똥? 어, 그래요. 난 아니에요. 돌고래는 원래 호기심이 많다고요. 기사 보고 궁금해서 와본 것뿐이에요. 그럼 상어, 당신은? 아, 감히 나 상어를 의심해? 난 아니야. 둘 다 감히 나이래요. 똥탐정은 다 알아낼 방법이 있똥. 사건 현장에 똥이 있을 테니까. 똥이? 대체 왜요? 동물들은 똥오줌으로 영역 표시를 하는 법. 와, 진짜 있네, 똥. 이 똥을 과학 수사대로 냅둥. 닥터쇼. 샥샥. 수사대 닥터샥! 지금부터 사건 현장에 있는 똥을 분석하겠다! 고수! 누가 싼 똥? 누가 싼 똥? 뭐 먹고 싼 똥? 똥똥똥 물고기! 똥물고기 문어 물고기 뼈! 물고기는 똥!
완료! 과학수사대 닥터 샥. 진주족의 똥 분석 결과. 결과가? 결과가 뭔데? 나처럼 물고기 요리를 좋아한다. 지금 심각하게 배고파. 돌고래, 물고기 좋아하지 않나? 너무 좋아하죠. 물고기 냠냠 먹으면 아우 맛있어. 상어도 물고기 많이 먹지? 당연하지. 먹고 또 먹어도 맛있는 물고기. 이걸로는 알 수 없겠동. 조개 속에 새로운 단서가 있지 않을까? 어디 보자. 다시 보자. 결정적 증거 발견. 이 이빨 주인이 범인! 어? 누구 이빨인데요? 이빨의 주인은? 모르겠동. 하지만 방법이 있지. 열려라 동탐정도감 동물 이빨 편. 세모 한 줄 쭉 돌고래 이빨 주황 네모 이빨 이빨 촘촘 촘촘한 가오리 이빨 뾰족 뾰족 악어 이빨 철철 폭풍고래 수염 이빨 뾰족 뾰족 열어줄에 상어 이빨. 잠깐 멈춰. 누가 범인인지 알겠어. 상어. 뭐야 이빨 빠진 거 맞아? 나만 안 보는 거야? 거봐, 나 아니라니까. 몰랐던? 상어는 이빨이 빠져도 다시 자라난다는 사실. 컨베이어 벨트처럼 뒤에 있는 이빨이 앞을 다시 채워주거든. 에이, 들켰다. 아니, 저 내 진주. 저기 진주 도둑이다. 진주 도둑 잡아라. 진주 도둑, 집발장. 사실은 나쁜 짓 안 할게. 야호! 오늘도 사건 해결. 다음 시간까지 똥 잘 싸. 범인. 오늘 하루도 힘차게 맛좋은 과일 당후루 팔아요. 과일 당후루. 오늘도 바쁠 것 같으니 당으로 만들 과일 더 가져와야지. 릴릴루 당후루. 아유, 맛있다. 맛있게 만들어 볼까? 당으로. 얼른 먹어야지.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말도 안 돼! 내 당구리요! 사건 발생! 사건 발생! 사건 있는 곳에 똥탐정이 갔다! 똥탐정!
서민을 봤나요? 네, 봤어요. 혀가 엄청나게 길었어요. 혀가 길었다. 이만큼? 더 길어요. 그렇다면 이만큼? 아, 힘들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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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더더더! 길어요. 더? 그렇다면 범인은? 누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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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니야. 나 혀 짧똥. 참 짧으십니다. 딸기 탕으로 갔네. 똥똥똥똥똥. 지금부터 알아보게 똥. 열려라 똥탐정 도감. 동물 혀편.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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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요? 길쭉기린 혀. 길쭉기린 혀.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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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요? 날름 뱀 혀. 날름 뱀 혀.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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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요? 헤헤 강아지. 강아지 혀.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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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요? 쭉 개미 할퀴. 개미 할퀴 혀. 메롱 메롱 카멜레온, 카멜레온 혀. 잠깐 멈춰. 어때? 이 중에 범인 혀가 있똥? 글쎄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딴 거야, 없단 거야. 그건 똥탐정님이 찾으셔야죠. 그건 그래. 그래서 내가 부탁해뒀죠? 똥탐정님! 마을에 혀가 긴 동물들을 데려왔습니다. 개미 할퀴, 기린, 뱀! 어참, 전 과일탕으로 안 먹었어요. 우리는 개미를 하루에 3만 개나 먹는 개미 먹기 왕이라고요. 나도 안 먹었으르르르. 우리 뱀들은 고기를 좋아해. 스르르르르르. 훔친 거야. 저는 과일탕으로 먹어본 적 없어요. 그럼 세 분께 부탁이 있똥. 지금부터 똥탐정이 하나, 둘, 셋 하면 메롱 하는 겁니다. 이렇게 메롱. 자, 하나, 둘, 셋! 메롱! 와, 길다 길어. 자, 이 중에 이 똥? 혀 땡겨. 왜 다 도둑 같아. 메롱. 이 똥을 과학 수사대로 땡땡. 토토쇼. 샥샥. 수사대 닥터샷. 지금부터 사건 현장에 있는 똥을 분석하겠다. 조수. 똥똥똥똥똥똥. 누가 싼 똥? 누가 싼 똥? 똥똥똥똥똥똥. 뭐 먹고 싼 똥? 똥똥똥. 사과, 포도, 새싹 나뭇잎, 딸기, 바나나. 과학수사대 닥터샥. 동글동글 똥 분석 결과 발표합니다. 범인은 초식 동물임이 확실함. 개미 할퀴, 오늘 뭐 먹었똥? 아침은 개미, 점심은 흰 개미, 저녁은 무슨 개미 먹을까 고민 중이에요. 그렇다면
뱀 당신은? 그야 아침엔 작은지 점심엔 작은 새를 먹었지. 맛있었어. 그럼 기린 당신은? 세상에 이럴 수가. 기린 어디? 어디? 기린 어디? 그 눈이 안 볼 리가. 친구들 기린이 보이나요? 찾아주세요. 기린이 나무 뒤에 숨어 있었네. 고마워요 친구들. 내가 여기 숨은 거 아무도 모르겠지. 잘 잘못했어요. 숨기, 익기, 업기. 오늘도 사건 해결. 다음 시간까지 에브리바디 이동 잘했어.